자, 이번엔 청와대 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가 만났는데요. 허물없는 대화를 위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맥주 잔도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맥주를 따르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바쁘지. 누구로 잘 사는 경제를 야요. 아이고 제 입맛에는 딱 맞네. 예, 잠시 뒤죠. 한 시간 정도 뒤에 있는 또다시 또 2차 호프타임이 진행되는데, 자, 우선 어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제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다는데 어떤 그렇죠. 포인트들이 있었습니까? 뭐, 형식 면에서도 사실 상춘제 앞에서 호프타임을 한다는 것도 화제가 됐었고요. 기업인들 모두 다 노타이에 셔츠 차림에 참석을 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바텐더 역할을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웨이터처럼 이렇게 맥주를 나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 관심이 모아졌던 임지호 셰프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안주를 내면서 이 의미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로서로 약간 뭐 앞부분에 약간 오프닝이었겠지만 그 즐거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확실히 포착이 됐습니다. 예전에 뭐 직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전 대통령들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 보면 주로 총수들을 만나서 이게 뭔가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받아 적는 이런 모습에서 탈피를 하고자 했다면 그 목적은 뭔가 부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갔다 오거나 그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후기를 적게 되는데 오늘 청와대 방문 행사를 갔다 와서 후기를 적은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라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후기를 남겼습니까? 아니, 정용진 부회장은 워낙 또 SNS를 활발하게 하고 그렇죠. 소통을 예. 하는 분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올렸어요. 단체 사진을 올리고 어딘가에 제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자리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세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맥주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다라면서 약간 인증샷 남기듯이 청와대 회동 다녀온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음식 내줬는데 맛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엄청 맛있었다고 해야겠죠. 자, 류의 최고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실제로 대기업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잖아요. 뭐, 어제 만남하고 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아마 취임 직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우리 이현수 기자님도 기억날 거예요. 아주 좀 멋있는 남자 몇 명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커피를 들고 내려오던. 저 지금 화면에 좌우 화면이 딱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고요. 왼쪽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모습인데 다 오른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굳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화면을 저렇게 비교해 보이면요. 정말 너무 지금 비교 대조 정도가 아니라 눈에 확 띄는데요. 근데 확연히 일패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일패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의문의 일패예요. 네. 그냥 의문의 일패입니다. 저거는. 네, 네, 네. 근데 그 과거의 모든 장면이 저거랑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 과거로 돌려서 노무현 정부라든지 뭐 다른 정부를 했어도 저 모양이에요. 저 모양새가 그대로 딱 나. 그러니까 나쁜 욕한 거 아닙니다. 저 모양새를 딱 갖추고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는 저게 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청와대는 격식이 있어야 된다. 청와대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에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그 틀을 깨고 있는 건데요. 저도 틀을 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거리에 페이스북을 들고 나가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저는 깨고 있는데 저는 저 모습에서 맥주 회동을 하는 모습에서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좋아요. 보기 좋은데 지금 검색어에서 계속 세븐브로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간접 광고도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들고 다니는 백이 맞아요. 어떤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 가서 어떤 슬리퍼 사신었다 그래가지고 그 제품만 또 팔리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맥주도 아예 수제 맥주로 이름이 아예 공개가 안 되고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격식을 깨는 거라면 정말 안주도 좀 더 소탈하게 제가 정말 저걸 기획했다라면 저는 맥주도 지금 보세요.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소탈하게 맥주를 가져다 놓고 이왕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보여줄 때 격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준다면이라는 아쉬움이 하나 남고요. 또 하나는 사철을 입고 저렇게 편안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저렇게 보여주기로 와이셔츠를 입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모습보다는 저는 진짜 서민과 또는 모든 저 재계와 눈높이를 했다는 그 결과를 더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 그래도 야당이니까 야당에서 나와서 무조건 칭찬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뭐 또 앞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네. 그 결과는 뭐 앞으로도 계속 출연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될 것 같고 자 안주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강병규 기자 오늘 2차 호프타임 안주는 또 바뀌었다 그래요. 황태절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취재를 해봤죠. 예, 뭐 그쪽 청와대 관계자 말로는 이제 황태가 이제 따뜻한 곳, 추운 곳을 넘나들면서 얼었다 녹았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냉각기의 갈등과 대립이 있겠지만 또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기원에서 이렇게 황태절임을 준비했다. 안주에도 정치적 의미가 담기는군요. 예, 그리고 뭐 아몬드, 땅콩 이런 그러니까 씨앗을 뜻하는데 이 씨앗이 시작을 의미한다. 네. 근데 이 땅콩 호두를 이렇게 부순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면 그러니까 완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을 뜻하는 의미에서 이 안주를 또 준비했다라고 하고 수박과 치즈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같이 놓아둠으로써 이 고정관념을 깬 시도다라고 또 청와대 관계자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수박이 최근에 청주 수해북구 지역에서 난 그 낙과 침수 과일이라는 게 또 알려지면서 이게 좀 파격이다라는 좀 분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걸 준비했던 게 임지호 셰프인데요. 임지호 셰프에게 직접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말이 되돌아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파격적이에요. 네. 그전에는 청와대에서 네. 이 담당자들이 네. 하던 대로 하면 욕을 안 먹으니까 네. 허구한 날 똑같이 하던 대로 했단 말이에요. 호텔 불러다가고 황태절임. 맥주 안주가 네. 호두 아몬드 땅콩을 부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 하나, 다음 수박을 이용한 치즈 안주 하나 하거든요. 네. 이거는 안주 주제가 존중의 과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 다 존중하고 가자. 자 임재호 셰프 오늘 안주의 주제를 존중의 과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오늘 참석자 면면하고도 좀 대비가 되는 그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가 소개한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뭐 시작과 완성은 사실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설명이고요. 이 음식을 직접 만드는 셰프의 설명은 존중의 과거, 과거를 존중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어제도 오뚜기를 포함한 기업이 있었는데 오늘 조회는 삼성 우선 들어가 있고요. SK, 롯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국정농단 사건에 어떻게 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이네요.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돼 있고 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재판을 받고 급히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 재판을 좀 빨리 끝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신동빈 회장 참석 못할 것이다 했었는데 참석하게 그렇죠.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점심도 거르고 재판을 좀 강행군을 한 다음에 결국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마차를 타게 된 경우군요. 네, 그렇죠. 오늘 모임이 사실상 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업들도 오는 바람에 좀
그 오뚜기 기업 오뚜기가 참석하는 조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이 셰프의 음식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걸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그 존중 과거를 존중하고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낸다라는 뜻이라는 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침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들이 바로 저 청와대 만찬 자리를 언급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하다가 이제 검찰 측과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호프 미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그 재판 내에 발언이 알려지면서 기사화가 되고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변호인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와서 부적절한 말이었다, 실언이었다,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밝혀왔습니다. 자, 뉴욕의 네. 최고위원, 그 최고, 야당의 최고위원이시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가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법원, 법정 안에서 변호인들이 저렇게 언급해서 빗대서 얘기하는 상황이 좀 종종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네, 좀 지금. 특검하고 굉장히 좀 그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런 말까지 나왔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검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네. 또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만 소리도 있고 찬성하는 소리도 있는데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공개되면 모두가 보게 될 텐데 저는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이 공개되었을 때 그 공개를 보면서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개됨으로써 이 재판으로 인해 할 말과 못할 말이 너무 가려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재판이 여론 재판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재판 연구관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재판은 좀 더 우리가 원래 재판은요 헌법 109조의 공개 재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 인권 때문에 가리고 녹음과 녹취를 못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이런 말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말들이 과연 재판 중에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1, 2차 오늘까지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의 기업인 초청 호프타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 호프타임 어찌됐건 간에 관심을 끌고 화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행사마저도 여성 비하 논란으로 논란이 빚었던 탁현민 행정관 작품으로 판명이 됐는데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행사장에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좀 이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청와대 행사 외에도 아, 지금까지 일정을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가 결정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벤트가 대중 감성을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뛰어난 시각적 효과 그리고 명료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높은 지지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정치가 필요한데 탁현민 행정관은 이를 잘 구현할 연출가다.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김경수 의원도 SNS상에 글을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전에 해오던 청와대 행사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추천했다라고 했었는데요. 뭐 오늘 유효의 최고위원도 나왔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뭐했냐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유효의 최고위원 네. 그 지금 뭐 당연히 경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경질이 아니라 처음에 언급되었을 때 자리를 물러났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대통령을 정말 위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성 장관 30%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을 펼치시고 계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만큼이라도 누가 된다면 행여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는데요. 방금처럼 이벤트를 잘한다 또는 이 기획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요. 이벤트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인성과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과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거꾸로 듣기에는 제1야당 입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고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 김정은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보고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러브콜 제안, 대화 제안한 걸 모두 다 사실상 거부인지 긍정인지 전혀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보름만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엔 답하지 않으면서 국내 행사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 핵실험 뭐 동향도 보인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뭐 크게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긴장을 높이는 한편 중국에 나와 있는 또 북한 식당들 분위기는 또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직접 북한에 있는 식당, 이 단둥 쪽에 있는 북한 식당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저 영상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을 알고 이제 사실 묵인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었죠. 저희 한번 영상이 준비됐는데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这个旁边有一吗？旁边有。银行上面有一吗？不是说现金哦。现金哦。啊，这个你们餐厅韩国人也来吗？韩国人也来吗？这个你们餐厅不来？什么大事啊？你咋了？这哪个什么大事？请哪大事啊？要提示哪大事？张英的大事。报销吗？快报销吗？ 네, 북경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한 식당들의 달라진 분위기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은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